하는 거, 이것도 이미 다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이익배당인데, 이익배당에서 여러분들이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자, 이익배당은 현금배당이 있고 주식배당이 있다. 자, 이익배당은 이익배당한 가능한 금액이 있을 때만 하는 거죠. 자, 회사가 경영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주총의 결의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자, 요게 이제 이익배당한 가능한 금액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어보시기도 하지만, 자,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작년이라고 합시다. 작년에 해서 작년에 해서 요만큼의 자본금입니다. 자, 이만큼이 준비금입니다. 여기는 준비금에는 법정준비금이기 때문에 자본준비금도 있고 임의준비금도 다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요만치를 배당한 거죠. 요만치를 배당한 겁니다. 배당. 배당했죠? 그럼 이 부분은 없는 겁니다. 그럼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건 뭐다? 요만치입니다. 요만치. 요만치. 근데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에서 장사를 해서 쭉 보니까 똑같이 있죠. 작년에 가져온 거 요만치. 요거 요만큼. 이거는 배당을 해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익배당은 올해 이익배당한 가능 금액을, 자, 전체 금액은 요만치입니다. 자, 전체 그만치. 그러면 요 부분만큼은 이익이 발생한 거죠. 작년에 비해서 똑같이 빼고 다 비용 떨고 나니까 요만큼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쵸? 요만큼의 이익이 있는데 요걸 다 배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배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체 배당한 금액 중에서 몇 퍼센트? 10%. 요 부분은 떼어놔라. 요거는 적립을 하라 이거죠. 그쵸? 이게 이익준비금을 이렇게만큼은 적립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익배당할 수 있는 것보다 요 부분만 배당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배당 가능한 이익을 보게 되면 순재산액, 그쵸? 전체 재산액 중에서, 자, 자본액 빼냈죠?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중립금. 자, 자본금은 자본증자가 안 이루어지면 똑같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거니까 자본액 빼고, 그다음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 자, 이만큼 적립된 거 뺐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뺐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준비금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합계이고, 그 다음에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될 이익준비금. 자, 올해 결산기에 적립해야 될 이익준비금 몇 퍼센트? 10%. 나머지 요거는 배당. 90%는 배당. 또 더 쌓을 수도 있습니다. 80%는 배당하고 10%를 더 추가로 배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최소한 10%는 싸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을 빼고 나머지가 배당한 가능한 이익이 되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쉽겠죠? 이 말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주총에서 결의되는데 아까 주총에서 이제 이익 처분에 관하여 다른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죠. 주주들은 그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자,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승인하면 이익이 확정되고, 그 이익이 확정된과 동시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승인해주게 되면 배당액이 확정된다. 요거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건설이자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릴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만을 짓습니다. 아니면 인천대교를 이렇게 짓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많은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영업을 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지나다니면서 차로부터 돈을 징수 안 하고 있잖아요. 단지 돈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쪽에, 이 해년마다 이렇게 쪼개서 이때마다 뭘 해야 된다? 배당을 한다. 이자 배당을 한다. 그러면, 자, 장사도 안 했는데 이익배당을 해줘버리면 뭐죠? 자, 회사의 전체 회사 요만큼을 그 공정에서 요만큼의 자본, 돈이 들어간 겁니다. 자본금만 들어간 거죠? 회사의 자본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 이 자본금 갖고 회사를 이게 건물을 저기 다리를 지어야 되는데, 자, 요만큼 띄어냅니다. 올해 또 요만큼 띄어냅니다. 이건 배당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배당을 해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이 법적 성질이, 건설이자 법적 건설이자 배당의 법적 성질이 뭐냐? 자본이다. 이건 자본에서 다시 주인한테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다. 왜? 배당한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한 가능한 자본주에서 돈을 떼어가지고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보다 자본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본설과, 아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해서 회사가 장사가 잘 되면 그 생기는 이익을 미리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익배당 성급설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이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건설이자배당에서 이연자산에서 공부하셨죠? 뭐죠? 미리서 지급하고 뭐 해라? 나중에 추가로 나중에 메꿔 내라.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자로 의제를 해서 이자처럼 지급을 하고 이익처럼 지급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메꿔놔라. 뭘로 메꿔놔라? 이익으로 메꿔놔라. 그래서 이익을 미리서 땡겨 쓴 것과 같다. 그래서 이익배당 상급설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원칙 당연히 적용되죠. 그 다음에 단 주주동의하에서 차등배당하는 것은 무방하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회사의 대주주가 50%를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뭘 할 수 있을까요? 회사를 경영하죠. 회사 경영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차도 굴리고 있고 가끔 법인카드를 자기 식구들 또 쓰게 합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장사 잘 되다가 이익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싶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50% 갖고 있는 사람이 나 올해는 배당 받지 않겠다. 라면 이 사람한테 배당돼야 될 금액을 나머지 50%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주겠죠.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주주 동의하에 차등 배당하는 것은 무방하다. 자기 주식, 회사가 들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은 배당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종의 주식. 자, 주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주식의 종류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 주식의 종류에서 배웠습니다. 자, 동액배당과 일할배당이 있는데, 자, 동액배당은 뭐냐면, 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신주 관련해가지고. 자, 1월 1일입니다. 자, 12월 30일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자, 8월 15일날,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 이익배당을 결정해야 되죠. 자, 이때 주총에서, 이익배당 결정해서, 그 다음에 주총결의를 하고, 뭐, 3월 30일 이내로 배당을 지급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자, 이때 이익은 뭐죠? 이 전체 기간 중에 대한 이익이죠. 그쵸? 전체 기간 중에 이익. 따라서, 기존에 있던 주식은 차차고라도 새로 발행한 주식은 이때부터의 주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만큼만 배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65일 중에 이 날짜만큼만 계산을 해서 배당금을 쪼개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할 배당입니다. 날짜 단위로 할인하는 거. 그래서 날짜 단위로 끊어 배당하는 게 일할 배당이고, 비록 이때 8월 15일날 주주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존의 주주인 것처럼 대우해서 기존의 주주하고 동률로 똑같이 배당하는 거, 그게 뭐냐면 동액배당. 근데 우리는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어떻게 된다? 전부 대부분 동액배당이다. 다만 이 신주를 8월 15일날로 배정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에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때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와 똑같이 동액배당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그렇다고 일할배당을 이렇게 해주자니 계산이 복잡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부분을 그러면 이 사람을 실제 배정은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이 주주로 된 게 이때로 간주해버리자 한 게 이 말입니다. 아직 안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좀 이따 나올 건데 이때 배정을 한 걸로 간주해버린다. 영업용도 말에 한 걸로 간주할 수 있다. 아니면 이 사람한테 더 배당금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로 된 걸로 간주를 한다. 그러면 배당을 주는 거고, 이때로 하게 되면 배당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때는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래서 신주를 발행받은 사람한테 배당금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결정할 때 이렇게 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배당 시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죠? 중간 배당은 1년에 한 번, 영업기간 중에 한 번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 금전으로만. 배당 방법은 금전, 주식,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적어도 현금 배당은 어떻게 된다? 2분의 1 이상은 해라. 따라서 주주가, 회사가 무상으로 주식만 계속 배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회사에 절대 70% 갖고 있는 주주가 자기가 회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식으로만 배당하는 거예요. 배당을 전혀 안 주고 현금 배당은. 그럼 나머지 이 30% 소요되잖아요. 그 이 사람들은 현금으로 받고 싶다라고 한 것을 강제적으로 주어라. 그래서 2분의 1까지만 주식 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익 배당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익 배당으로 이거 재무제표 승인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지급 시기는 주총 승인 결의 있은 후 1월 이내에 주총의 결의로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위법 배당 효과인데, 이건 이익 배당에 가능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상법상 아까 배당 가능한 이익 금액 정해졌죠. 자,
영업 순자산에서 자본금 빼고 자본준비금 직전연도까지 빼고 올해 이익준비금에서 적립해야 될 금액 빼고 나머지 부분을 배당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위반해서 한 배당은 위법배당이죠. 그래서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거나 또는 그 이익을 초과해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또는 주주총회 승인 없이 하는 배당 이런 건 전부보다 위법한 배당이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는 배당한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이게 돈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회사로. 그러면 이 돈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저거 어떻게? 반환하는 문제죠.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자, 회사에 대해서 자본금 회사의 자본금에서 이해관계는 누구죠? 회사 채권자. 그렇죠? 회사에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그 이해관계에 관련있는 회사 채권자도 당연히 이러한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후 배당을 이사 감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배상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사나 감사에게 악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3자에 대해서 악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후 배당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5년 이하 징역, 1,500만 이하의 벌금. 자, 중간 배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때 딱 배당 금액을 정해서 재무제표 아까 얘기했죠? 재무제표 작성해서 이사가 작성해서 대표이사 제출하고 대표이사는 다시 감사하는데 제출하고 감사는 다시 그걸 대표이사 제출해가지고 이거를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을 받은 다음에 확정 이행경영급 처분 계산서에 의해서 배당한 가능 금액을 이렇게 지급을 한다라고 해서 12월 30일 정기주총 한 번만 이때 배당을 해줍니다. 근데 회사가 너무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그때 이때 중간에 한번 배당을 더 해줄 수 있게끔. 그러면 이때 해준 만큼 이때 이만큼 어떻게 해요? 줄어들겠죠. 배당한 가능 금액이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거는 정기 후불설과 이익배당 가지급설. 학설이 뭐냐면 이 중간 배당의 법적 성질인데, 자, 정기 정기 후불설은 뭐냐면 이미 기존에 발생했던 이익을 가지고 나중에 지급하는 것이다. 아니다.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이익 중에서 일부분을 미리서 띄워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단기 이익 성급설. 자, 올해 생길 이익, 단기 이익을 성급, 미리서 땡겨서 주는 것이다. 이익배당 가지급설은, 정기 이익 후불설은 전기에 발생했던 이익을 나중에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배당 요건, 정관의 중간배당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시기 날짜는 중간배당일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의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배당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증권거래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정관의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날짜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사는 보다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결정하다.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간 가능 배당한 이익이 존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기 주총에서 아까 이익배당 가능한 금액 했을 때 똑같이 그 기준에 의해서 이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 중간배당 절차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주주에 확정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식에 의한 배당은 2분의 1의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주들이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배당금 지급식은 언제? 이사회 결의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을 해라 하는 겁니다. 중간 배당은 이제 이익배당하고 같죠?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그 준용 규정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준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법배당과 감사감사 책임인데 중간배당은 일반 이익배당하고 달라서 앞으로 다가올 결산기의 이익을 가지고서 미리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사가 이 배당 가능한 이익에 대해서 부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간배당 실시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주의를 게을리해가지고 정기주총에서 이익배당 가능한 금액이 전혀 없고 오히려 손실을 봤다. 회사가 영업상의 손실을 봤다. 그러할 경우에도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그러게 되면 그것을 상당히 주의를 게을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사는 어떻게 된다? 책임을 지어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사의 책임이 있고 다만 이사가 자기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책임이 없겠죠. 예컨대 회사가 이렇게 장사가 굉장히 6월 30일
장사가 이렇게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이익이 많이 나서 중간배당을 시작해 가지고 8월 달에 배당을 중간배당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9월 정도에 추석과 동시에 갑자기 세계 경기가 암흑가로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럼 전체 넣고 보니까 마이너스였죠. 근데 이 상황을 예측을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할 경우에 상황을 예측하는데 못한 데에서 이사에 그러한 과실이 없으면 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이익배당과 중간배당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단진자의 차이가 뭐냐면 이익배당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나누어서 할 수 있다. 자, 주식배당을 전혀 안 하고 현금배당을 원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100%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현금하고 주식을 배당을 나누어서 할 때는 현금을 50%, 주식을 50%까지 최대한 주식은 50%까지만 허용이 된다. 중간배당은 반드시 뭘로만 해라? 현금으로만 지급을 해라 하는 점, 이 점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